안녕하십니까? 유승훈입니다. 3과 5 볼게요. 41번에는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에 취급할 때 자연바람이 가장 큰 물질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아닐린은 제4류 위험물이라서 얘는 인화성 물질이라는 개념이고요. 발화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활인도 제2류 위험물이라서 가연성일 뿐이지 자연발언 하지 않습니다. 진화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라 아예 발언은 없고요. 셀룰로이드가 제5류 위험물인데 자, 이 물질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자연발화 가능한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42번 문제입니다. 과, 염산 칼륨, 몇 류입니까? 제1류 위험물. 정리는요, 제2류 위험물입니다. 1류는 산소 공급원이고, 2류는 가연물이죠. 그러면 얘들이 위험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화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마찰, 열이 발생해서 마찰 열은 당연히 점화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세 가지가 혼합되면 당연히 위험한 건 맞는데 1번을 보니까 인류 위험물이 자연발화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이 연소하면서 만들어진 연소열이 정리를 연소시킨다. 이것도 아니죠. 산소가 나와서 정리를 연소시키는 겁니다. 인류는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열은 없고요. 연소하지 않습니다. 산화제인 1류 위험물과 가연물인 2류 위험물이 혼합하면 가열, 충격 등의 점화원이 생기겠죠. 점화원이 있으면 연소발한다. 답은 3번이고요. X상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은 3번. 43번에 다음 중 물이 접촉되었을 때 위험성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1번이 과산화 나트륨.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물 만나면 산소 발생에 위험합니다. 2번 나트륨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 물질이고요. 3번이 과산화 마그네슘인데 역시 인류 위험물 중에서 무기 과산화물입니다. 알칼리 금속이 아니다 뿐이지 실제로 무기과산화물들은 물 만나면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4번의 황이라고 하는 물질은 황은 가연 이류 위험물로서 물과 황에 반응하지 않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 문제 볼게요. 위험물 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성 성분 중에 반드시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제조소는요,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계단 모두 불연 재료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만큼은 내화 구조를 한다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45번 문제는 저장, 수송할 때 타격 및 마찰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이나 알코올로 습면시키기 위해 취급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 중에서 원래 고체들은 물에 안정하기 때문에 물로 적시는데 물뿐만 아니라 알코올 적시는 것은 뭡니까? 니트로 셀룰로스겠죠. 답은 1번인데요. 얘는 함수 알코올이라 그래서 물 또는 알코올에 적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46번 문제는 위험물 취급 중에 소비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열 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담금질작은 마찬가지입니다. 분사소장은 뿌리는 거니까 방화상 유해한 격벽 등을 구획하는 요소. 맞습니다. 버너 사용할 때는 버너는요, 역할을 유지하는 게 역할을 방지해야 되겠죠. 거꾸로는 불이한 얘기죠. 역할은 방지를 하고 위험물 넘치지 않도록 한다. 답은 4번. 47번 문제는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기체 나오는가 했습니다. 탄화칼슘 제3류 위험물로서 화학식은 CaC2입니다. 자, 이것이 물과 만나면 칼슘이라는 금속은 물에 OH를 차지하면서 숫자 2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 나온다라고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칼슘 한 개고 여기도 한 개죠. 산소 두 개 있으니까 앞에 2를 곱해주면 수소는 네 개가 되고 여기도 두 개, 두 개, 네 개고요. 탄소 두 개, 두 개 딱 맞죠? 어쨌든 답은 3번의 아세틸렌이다.